핸드폰 배터리가 없다. 배터리 충전기 있냐, 지금? 아, 저 방에 있어요. 조금 이따 갖다 드릴게요. 박 대리님. 어우, 마 대표. 오랜만이네? 잘 지내셨어요? 그럼. 없어서. 이 코가 왜 이러세요? 아, 이거? 그냥 술 먹고 집에 가다가 넘어졌어. 아이고. 어, 왔다. 가자. 야, 가자. 아, 맞다. 투자 받았다며? 오, 축하해, 마 대표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근데, 아니, 우대리님이 안 보이네요? 우대리? 예. 퇴사했잖아. 몰랐어? 아, 그러셨구나. 그래. 이래서 내가 여직원들이랑 같이 일할 게 싫다니까. 시집 가기 전에 잠깐 회사 다니고 말이야. 걔네들이 가장의 책임감 같은 걸 알겠어? 박대리, 어? 오랜만에 뵙는데 저랑 담배 하나 피우고 가시죠. 그럴까? 네. 야, 먼저 가 있어. 따라갈게. 아직 배 안 펴? 네, 끊었어요. 담배 저랑 원래 잘 안 맞았거든요. 아, 그래? 그래도 담배 안 피면 사회생활에 좀 지장 있을 텐데. 대화 같은 것도 좀 그렇고. 어떤 데와 어떤 지장이요? 담배 피러 나가서 남자들끼리 막 하는 그런 헛소리 그런 거 못 끼는 지장이요? 저도 알아요. 수컷 세계에서 센 척하고 막 색드립하고 그럼 자기가 세 보이고 막 자기 존재감 인정받는 것 같고. 근데 그런 건 중 이때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다. 요즘 중이들은 그런 짓거리 안 하지. 왜냐하면 애들이 똑똑해서 뭐가 후진지를 잘 알거든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왔어. 내 여자친구인데 인사할래요? 1층 가 있었네? 어. 우리 진호하고 속 깊은 대화를 좀 나눴어. 그지? 아, 그래? 오랜만이다, 진호? 응. 살이 또 쪘네? 저게 빠진 거야. 진호야! 형이 너보다 3살 위다! 어? 잘 지내고 또 보자. 잘 있어. 안녕. 전부 노와이어 제품인 거죠? 네, 다 푸시업 몰드예요. 이거 혹시 피팅할 수 있나? 네, 그럼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고생해. 아, 날씨도 추운데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. 저는 마상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운동 많이 하셨네요. 또 파이팅입니다. 자. 아유. 드디어 샘플 조사 다 끝났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래도 할 게 천지야. 온라인 홈페이지도 준비해야 되고 디자이너분이랑 샘플 시연도 봐야 되고. 제가? 어? 고생했어. 아, 그리고 끼니 같은 거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. 프리랜서는 이 밥심으로 일하는 게요. 말라라! 어이! 말라! 오빠. 왜? 라면 먹고 갈래? 어허, 나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더 이상 아닙니다. 진짜? 아싸! 왔어, 우리 애기? 오빠! 벨트 매야지. 너무 춥다. 오늘 스타일 좋아. 친절한 우수지 씨. 자, 출발! 뭐? 오빠 나 출장 간다고? 서프라이즈! 하려고 내가 비밀로 했지.
홍콩 3시 비행기. 와. 뭐야, 나랑 같은 비행기잖아. 짤지. 어, 자리 몇 번이야? 우리 가서 좌석 바꿔갖고 그냥 딱 붙어서 가자고. 오케이? 당연하지. 난 거의 맨 앞이야. EA. 오빠는? 맨 앞 EA면은, 어, 그렇구나. 나는 날개 쪽이야. 아, 비즈니스석이 아니구나. 아, 그럼. 연매출 50억을 달성하는 우리 우 대표님에 비하면 내가 뭐 그걸 쫓아갈 수 있나? 그리고 나는 원래 날개 쪽을 좋아해. 치킨 먹을 때도 날개만 먹어. 와. 자, 가자. 오빠. 네. 우리 마일리지 같이 쓸까? 내 마일리지. 오빠도 출장 다니면서 쓰면 좋잖아. 좌석 업그레이드도 하고. 아, 그러면 나야 뭐 대박 좋지. 근데 그게 가족끼리밖에 안 될걸? 아, 맞다. 그치. 그럼 그냥 해버릴까? 결혼? 뭐를 해? 왜? 싫어? 아니, 싫기는 내가 왜 싫어. 좋지. 근데 너 결혼제도 싫어했잖아. 아니, 그리고 어떻게 마일리지 같은 것 때문에 결혼을 하냐? 아이 참. 마일리지 같은 거라니? 내가 지난 몇 년간 숙박비 아끼려고 공항을 져서 노숙하면서 모은 금쪽 같은 마일리지야. 그 마일리지를 오빠랑 쓰겠다는 생각이 그냥 쉽게 생기는 건 줄 알아?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고. 수지. 됐어! 생각해보니까 나만 손인 것 같아. 안 해, 결혼! 내가 오늘 우리 아들 내미도 데리고 왔구만. 똥멍충아. 여보, 우리 같이 갑시다.